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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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사주 풀이. 갑자년에 신미월에 병인일 을미시에는 40세 남자 병인일주 미월에 미시에 할 일은 뭘까?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운다. 또 맞아요? 목 항상 목을 중심으로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을목근이 있죠. 그럼 약초라겠죠. 약초고 병화는 태양, 신금은 칼. 칼. 그 아주 비수, 날카로운 칼. 면도 칼도 된다 그랬죠. 금목, 큰 거목이죠. 금목. 아주 날카로운 칼이 갑목. 큰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이야.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 자, 일단은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을목은 약초니까 값이 나가는 거야. 근데 갑목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 응? 인인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근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근이 있어요. 응? 근이 있어요. 잠이 진토. 진토. 자미가 진토. 그렇지. 잠이 진토라고 하신 분 누굴까? 말레이시아요? 린다림. 린다림. 네. 말레이시아 린다림이 맞췄네. 린다림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이거 자미가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만 진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키우지 않으면 자미 원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미 진토에다 딱 뿌리니까 이 자미가 아주 좋은 모습이야, 이게. 그러니까 갑목도 미월에.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자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말라가는 모습인데 자수가 있어 진토로 변해서 아주 옥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갑목이 잘 자라고 있는 거야. 근데 갑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계속 깔짝대고 있잖아. 면도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지. 피부병이 있지. 이렇게 돼. 갑목이 피부도 된다 그랬죠. 피부를 면도칼로 깔짝대니까 피부병이 있어. 그러면 육친으로 보면 갑목이 누구예요? 엄마죠. 그럼 아버지는 신미가 되잖아요.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예민한 거야. 엄마는 아버지가 양에 차안 차. 아니, 양에 안 차는 거야. 면도칼로 갈가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경금 도끼로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잘라. 근데 신금은 갑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잠이 온전히 걸렸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양이 안 차고 또내 사주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피부병이 좀 걸렸다고 보는 거고. 자, 을목은 약초라겠죠. 또 뿌리가 튼튼해요. 인내도도 있고 미토도 있고. 그럼 미리는 아파트라겠죠. 근토니까. 최소한 부모 자리도 있고 아파트 두채 이상의 부자 사주지. 약초 키우는 사주. 다행히 을목이든 갑목이든 태양이 있어야 되는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 이 사주에서 어떻게 됐어? 뭐가 잘못됐을까? 신금하고 병금하고 예다 이 병화가 병신아 병신을 합을 성격이 안 좋은 거야. 병신지태 근데 칼도 되지만은 병화가 신금을 볼 때는 신이 구름도 돼요. 구름 속에 들어간 태양이야. 구름 속에 들어가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을목을 키우고 갑목을 키워야 되는데 병신나 번이라고. 문자 그대로 병신짓을 하고 있죠. 3000% 빠져가지고. 본분망가게 본분망가. 신이 뭐예요? 병화 입장에서 네, 신이. 정제, 경제니까 맑은 돈, 부자도 되고
적은 돈에 매달리는 모습. 그리고 여자한테, 신, 보석 같은 여자, 보석도 되니까, 보석 같은 여자한테 가서, 형님 위로 보면 시금속으로 뭐예요? 돼지. 돼지잖아요. 돼지니까 힘을 잃어가는 거야. 돈, 해도 원은 적은 돈에 매달리고, 또는 보석 같은 여자한테 빠져갖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에요. 돼지 속 들어가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화가 여자 남자 사주잖아. 남자 사주 병화가 일 병화가 사주 원국에 있거나 병화 일주거나 그러면 무슨 현상?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 여자한테 인기 있고 또 태양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공명정대하다. 공정하고 안 배워도 상식이 풍부하다. 오케이. 이제 다들 아네. 이렇게 계속 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벌써 공정 오고. 선생님, 받는 것이 없고. 정신압이 되어 있어도 병화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지. 근데 병화는 성격이 돼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끔 가다 3000% 빠져서 병신짓 하고 있다 그랬잖아. 병화 기질이 있는 거지. 병화 기질은. 뭘 깔았어요? 생지를 깔았죠. 생지를 깔고 있는 육신은 총명하고 인물이 잘생겼다겠죠. 인물 잘생기고 총명하고 또 이는 홍염살도 되죠. 또 문곡성도 되죠. 근데 인중에 뭐가 있어요? 무병갑이 있는데 뭐가 나갔어? 갑이 나갔어. 이게 홍염 투출이 된 거야. 투출도 되고 문곡성의 투출도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기는 이제 연월일시로 봐서 금묘화실로 봐서 어린 시절이 문곡성이 투출했죠. 편인이죠. 그러니까 예체능에 상도 많이 받았지. 또 이 문곡성인데 간목으로 나면 되게 기타라고 악기 하나는 할 줄 알아. 근데 간목을 쓰는 사람들 되게 내가 보니까 기타를 잘 치더라고. 문곡성이 투출했으니까 어린 시절 예체능에 소질이 있어 상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홍룡이 투출했으니까 인기 있어 없어? 있어. 일찍이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특징이 있죠. 그러고 이제 사주의 특징을 보라겠죠. 눈에 띄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임미기문 양쪽은 기문이 두 개. 금목효니까 기문작용은 약한 거예요. 전혀 건 아니에요. 약한 거지. 진토로 변했고 인미기문 우운에 따라서 참이 온진되니까 그런 저 뭐랄까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하다고 봐야 돼. 근데 병화 특징이 있어. 병 여름에 태어났죠. 여름은 누구 계절? 병화 계절이죠. 병화의 계절. 모토 병화 계절인데 미월은 삼복도이란 말. 삼복도이 그렇죠? 아주 또 더워. 미를 갖다가 확산. 여름에 화가 원래는 팽창이고 확산이고 발진이고 그런 기운인데 미는 이제 여름의 끝이잖아요. 미울이 지나면 이제 신월이 오죠. 가을이 오죠. 그러니까 여름이 끝이 나. 여름이 끝이 나니까 여름이 발버둥을 치는 거야. 발버둥을 쳐. 그래서 여름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다 튀어나온 게 이제 신월 되면 다 죽잖아. 이런 벌레들이. 그러니까 미를 확산. 팽창. 그래서 미월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매미가 나와요. 매미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떠들어. 굉장히 확산을 해. 팽창하고 미월에. 굉장히 발.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고 조우가 됐어 안 됐어? 이 사람. 자수 때문에 조우가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일에 조우가 미련해. 융통성이 없어. 미월에 태어난 병화 조우가 안 되면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고 게을른데 미 자수가 조우를 해줬어. 근데 자수는 연월일시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삶이 어려웠을까 편안했을까?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 자수 때문에 어린 시절 삶은 유복한 거야.
뭐 그게 잘 자랐다고 보기 자수 때문에. 그래서 융통성이 없거나 밀어넣지를 않아. 이 자수가 이 사주에 어떻게 됐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데 대개 이제 미월생들이 특히 화, 빨간데 미월성은 정화든 병화든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산 딱 퍼져나가 퍼져나가. 그래서 비만이 많다 그래. 비만이 많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리고 40세니까 지금 이제 의뢰도 막 빠져왔죠. 공부는 잘 안 했겠네요. 제대로 항마제 걸렸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안 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형충, 합 이런 것을 보시라는 얘기. 일단 일간 할 일을 찾아놓고 지금 대운이 해대운이죠. 의뢰대운. 대운론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해는 시간으로 봐서 무슨 시간일까? 3시간. 3시만원이 된다는데 우리가 6시에 퇴근을 해요. 지금은 뭐 그 빨리 하는 직장도 있겠지만은 6시에 퇴근이 시간이라 그래. 6시에 퇴근은 뭐 6가 이제 6잖아. 여기다 이제 삼수변은 뭐 술 주자가 돼. 이제 6시에 퇴근하면서 술 마시고 가는 거야. 퇴근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냥 술만 마시냐고 사람들 떠들죠.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 있을까? 상사요. 상사 욕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잘 풀려. 그리고 욕을 해야 풀려. 그렇잖아요. 이게 욕하는 시간이야. 상사 욕하는 시간입니다. 상사 욕해. 그래서 유시에 상사 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배신자가 나와갖고 상사한테 이제 밀러 바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욕은 사람은 이제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유시에는 말조심을 해. 말조심을. 말조심 안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아. 그래서 이제 유시 자면 이제 뭐가 왔어? 술신. 술신 이제 2차를 가는 거야. 예, 술시에 술술 마셔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시가 이제 3차 가는 시간. 3차까지 가서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어? 해롱해롱 하자. 숙합을 누가 낸지도 몰라. 해롱해롱 시간이 돼가지고 숙합을 누가 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롱해롱 시간인데 경제관념 희박해져. 이 해대운이 뭐 경제관념 희박해져. 그 남자들은 해가 또 동물로는 돼지야. 돼지는 상체는 큰데 하체, 다리는 가늘어요. 남자는 다리가 힘이 있어야 돼. 그거 이러면 허벅지 이런 장단지가 커야 된단 말이야. 근육이 발달해야 정력이 강해지는 거야. 근데 돼지는 몸집만 커지 다리가 가늘게 정력이 약해. 그래서 남자들은 해대운을 타면 정력이 약해지는 대운이야. 정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해롱해롱해서 경제관념이 희박하다고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운론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테스트 해보고. 또 운시도 임수가 있으면 장거리 여행을 좋아합니다. 장거리 여행. 멀리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 반대로 을목이면 단거리를 좋아합니다. 2박 3일 국내 여행 뭐 이런 거. 신이 있으면 가을에 수확을 해서 마무리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검소해요. 대체적으로. 준비성이 강해. 준비성이 강하고 검소하고. 근데 신이라는 글자는 대장이죠. 경금. 대장이 안 좋아. 대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설사를 자주 해. 설사를. 대장이 차거나 대장이 열을 받아도 설사를 자주 하는 거예요. 대장은 문제가 오죠. 이런 모습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계갑대운을 탔죠. 32 계갑대운이 끝나는 게 이제 32살 을대운이 들어오면서 계갑대운이 끝났죠. 계갑대운이 타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세월을 다 마쳤어. 마친 게 이제 32살부터야. 32살부터는 인격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같은 또래들보다는 정신 연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 힘든 정신적인 고통 세월을 다 지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개갑동 힘든 세월도 지났다. 그렇게도 봐. 자, 목을 트는 사주는 여름에 태어나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계절이나 목을 키울 수 있겠죠. 이제 해자초 가면 가을이, 아니, 겨울로 들어가자. 겨울에도 병화가 있으면 목을 키우는 거야. 사시사차. 병화가 있다는 것은 태양이 떠 있다.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은 1년 내내 날씨가 맑았다는 얘기야. 맑았다. 흐린 날씨가 없잖아. 근데 이게는 흐린 날씨가 있어. 병신합에도 구름 쪽으로 태양이 들어가면 흐리죠. 그러니까 이 병신합이 이 사주에 신금 때문에 이 사주가 좀 작품을 벌인 거야. 병신합이 없고 다른 글자가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이 신 때문에 또 병신합은 예도라 그랬죠. 예도 바람 피운 거야. 바람. 바람도 피울 수 있고 본분만가. 생명을 켜, 갑을목을 켜야 되는데 구름 속에 들어가서 본분만가.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병신질을 좀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예.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초반에만 조금 어렵게 그 자란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좀 어렵게 살아서 그 형제들이랑 그 살림이라고 좀 자녀들도 힘들게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오면서 살림이 이제 늘어나는 형국으로 이제 된 형국이죠. 지금은 중소기업 공부는 잘 안 했는 것 같아요. 중국어과 나와서 중국에 좀 가 있다가 중소기업 다녔는데 한 2, 3년 전에 이제 대기업 그 경력자원으로 들어가서 또 올해 이제 또 미국으로 이제 발령을 받는가 봐요. 발령을 받는데 제가 이제 요걸 선생님한테 이제 의뢰 드린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그게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대기업에 오래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올해 이제 미국으로 발령이 나는데, 별로 미국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전부, 전 가족이.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있다가, 최장 한 4년 있을 수 있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싫다든가 하여튼 그 회사가 싫으면은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을 가긴 가는데, 예. 당내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업을 언제쯤, 일단은 사업을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국으로 봐서. 그런데 이제 사람을 봐서는 굉장히 그 개갑대운을 지나고 어렸을 때 조금 아버지한테 약간 스파르타식의 어떤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강하기도 하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철은 많이 들었어요. 개각대운 지나서. 그런데 현재 회사 다니는 능력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사업과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이 평신 합 때문에 정제하고 합을 했는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사 이렇게 정제하고 합이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을목을 키우고 갑목을 키우고 하겠는데 언제 풀어질까? 언제 또 다른 신이나 병화가 왔을 때. 그렇지. 42세 병대원.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병자대원이면. 병자대원, 42. 병자대원이 오면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사업을 해도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예요. 을목이 미토 인이 있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병신합 때문에 병신지들 하고 본분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병대원에는 사업 쪽으로 갈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본인도 그리고 이제 미월에 태어나서 해자축은 이미 조우가 해결이 되잖아요. 조우가 그렇죠. 해결이 되니까 좋지. 운은 잘 풀리지. 근데 이 병신합이 사주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시력은 안 좋던가요? 어째요? 안경 꼈어요? 시력은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몸이 약간 비만, 아주 비만하지는 않는데 네. 그 음식을 잘 만드는가 봐요. 미토 때문에. 미토 있어서. 네. 미토가 있으면은 음식 숨쉬도 있고 간을 잘 본다고 돼 있어. 예, 네, 음식을 잘 만들기도 하고 많이 좀 먹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남자들은 미토가 있으면은 손 조작 솜씨가 있어. 손으로 뭐 만지작거리고 또닥또닥 잘 만들고 또 미토가 있으면은 육식을 좋아해요. 네. 육식도 아주 뜨거운 온토거든. 벽돌이라게 벽돌. 단단하고 뜨거운 온토기 때문에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월지 육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긴 하려는데 병신합 때문에 좀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적은 돈에 매달리지 말고 사업한 사람들로 돈 그릇이 좀 씀씀이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화물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려. 이게 마음을 좀 폭넓게 써야지 사업가답게. 네. 그렇죠. 적은 돈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림이 어렵게 살았으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을 텐데 아마 임신 대원부터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 잠깐 계유 대원 그까지는 잘 모르죠. 예, 어렸을 때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하여튼 어렵게 좀 자랐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이게 이제 큰 아들이거든요. 아들만 네. 둘인데 6~7살 먹은 애들을 세차를 할 때 니를 또 같이 세차해라 하자 뭐 이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6~7살 세차 차를 세차하는 걸 니들 또 같이 세차를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6~7살 먹은 애들을 세차하고 시키고 이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그 아버지를 봤을 때는 또 그 어떤 동생들이 많은 집안의 장남 아버 그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게 어머니 호어머니에서 장남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걔가 힘든 세월을 보냈어. 네. 그래도 지금은 아주 잘 나갈 것 같은데 의뢰대원. 예, 지금까지 되고. 예,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도 했어요? 예, 결혼은 16년, 병신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33살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을미가 처가 돼. 네, 그렇죠. 을미가 을미 지문이니까 아주 좋은 관계지. 예, 현재까지는 뭐 좋은 관계입니다. 처도 을목이 병화 봤으니까 처도 똑똑하고 인물이 괜찮을 거야. 예, 그렇죠. 그 이분이 술내운 말에 그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을까요? 아, 온 뭐 그 정도 되겠죠. 이게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그냥 정상적인 대학교 나오고 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중국에 가 있었어요. 그것도 혹시 술대운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2대운이겠죠. 술이 중국이니까 무술. 예. 예. 근데 어렸을 때 그 간목 예체능에서 상을 좀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려운 환경이라. 예. 어려운 환경이라. 조금 아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예술에 취미가 있던가요? 그런 취미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내가 기타를 잘 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살아서 그쪽하고 이제 그런 환경을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운은 잘 나가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대운은 할 수 있지만은 난 계속 병신압에 걸려. 정제하고 하부르고 있는데 사업이 될까? 원래 이제 목을 키우는 사주들이 사업가가 많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죠.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갔을 때도 중소기업에 전자제품 그런 것을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대기업으로 가서 미국 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 본사에 있다가 지금 미국 현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하는 마인드 같은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영업을 하면 계약을 오더를 따와야 되네요. 계약을 성립하고 이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봐요. 아까 잠이 원진은 약하지만 인미 기문이 있죠. 네. 기문인데 미 중에 을목이 정을기가 을목이 나왔죠. 이거 기문 발동이라 그래요. 기문 발동. 또 인미 기문에서도 인 중에 간목이 나갔죠. 뭐가 발동에 걸려서 기문. 인생이잖아요. 정인이든 편이든 인생의 기문 발동, 인생이란 건 계약이에요. 계약이 공부만 인생이 아니에요. 자격증도 이게 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기문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기문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듯이 계약을 잘 이루어. 남들이 보기에 너는 어찌 그렇게 계약을 잘 해오냐 이런 식일 거야 아마 틀림없이. 예. 아마 그러면은 그 영업 실적이 탁월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은 좋은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대기업을 끼고 하는 뭐 유통이나 뭐 외주 업체라든가 뭐 하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대기업을 들어간 지는 몇 년 안 됐거든요.
몇년안됐는데중소기업에서도그런어떤영업을했고지금대기업에가서도그런해외이제미국영업을허해서현지로가기때문에아마본인이생각하는것은뭐저기어떤것을할까하기도하는데글쎄대기업을그건이제상황에따라서달라질것같은데전자제품도할수있을것이고그렇지않으면그뭐야부엌뭐죠여자들그부엌가구인가뭐이런거있잖아요그런것도한번얘기하는것같아요그자기사업을하려면그관인상생이좀잘돼있다거나식신생재가이제좀잘돼있어야되는데그저기그신이라는글자가이제관운이이제오다보니까아무래도이제겨울대운이다보니까이제병신합을좀안하게돼서좀안정적인직장으로가지않을까저는제생각은그렇거든요병신합을함으로써안정적인직장예병신합이이제안되는대운으로왔다고생각을했어요그러니까안정적인정제다보니까이제안정적이제자기사업체를꾸려나가면서이제크지않은사업체로좀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죠정제하고화분이한데정제가고정제니까월급쟁이거기에안정적인직장에그냥만족할수도있겠지만은근본적으로는목을키우는자주거든근데목을키우는사주인데내가태양으로서키워야되는데병신합으로해서본분을망가갖고 3000% 빠지면서직거리는못쓰게사주자체를그래서신금을없애줘야돼없애줘야되니까합을합충으로보니까새로운병어가와서병신합을해주든지을목에와서을신충을해주든지이때만이자기본위치로돌아와서목을키울때인데그러니까32을대운왔을때도그런생각을했을것이고또곧있으면2년있으면병자대운이오니까또사업적으로가려고지금아마그런마음을품고있을거야예그런데보니까그대기업이이올해는못다닐것같아요그영업직으로는보니까올해다닐수가없다올해못다닌다는걸본인도아니까이제사업쪽으로갈라가겠지그렇죠이제그런것들이근데미국이사주에서는좋을까안좋을까미국으로가는데좋게보입니다병신이니까이사주에서는괜찮은것같은데요목이많아서괜찮을것같아요근데본인입장에서는미국이병신인데이본인입장에서는편제의나라잖아요가는큰돈을벌겠다는그러니다시한번돈한번크게벌어보겠다는그런뭐랄까그런그대단한꿈을가지고가는데목을키우는사주는금이안좋잖아요이사주근본적으로목키우는사주인데인신충이다뭐그렇다고미국관장에서인신충이걸린건아니에요그런기적인면은있는거예요그런기적인면이있을뿐이지근데이사람자체로는미국을가면어떨까미국가기를바라요편제의나라도되지만은신이란것은병한테는식상역할을해줘요이게문창성되거든그렇죠그렇죠병한테는이신이문창성이기때문에문창성은식상역할을해주기때문에이사주에서는식상이없죠네그렇죠이미토갖고식상역할이안되는거예요물론잠이진토가있어식상역할을내줘요그래서이사람이굉장히다재다능할거라고똑똑해여러가지일을하고싶은거야한가지일에만족을안해그런걸못느꼈을까이게보면은상관이제어떻게보면화토상관도되잖아요네그래서그상관머리를잘쓰는것같더라고요아니그러긴그러는데
아까 저 서두에 내가 얘기했듯이 병화가 묘를 때 조국 안 되면 오히려 밀어넣고 융통성이 없다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수가 와서 진토로 변해서 화토 식상으로 변했잖아, 진토, 식신. 그래, 이 네. 진토가 다재다능이고 다품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만족을 안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싶은 거야. 그러고 굉장히 똑똑해. 근데 진토 자체가 식탐이에요. 식탐, 진토. 네, 식탐이 있어, 이 사주가. 식탐이 많은 것 같아요. 식탐이 있어. 그러고 이제 미토가 조작솜씨, 육식, 음식 맛을 잘 본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일단 해자축 가면서는 미월에 태어나서 조우가 완벽히 해결이 되니까 나는 병신합이 걸리긴 걸리더라도 사업을 해도 잘 되리라고 봐요. 병자 대운에 이제 저 병신합을 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고 병신합 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병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런 쪽. 그래서 나는 해자축 앞으로 또 임묘진 가면 모강들로 가고 봄이 오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국에 이미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은 완전히 갖춰져 있어.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기가 알겠습니다. 원하는 거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해도 난 괜찮다고 봐. 오히려 예. 병화를 쓰면 더 좋겠죠. 새로운 병화가 병신합을 해버리면 병화가 풀려나니까 을목이든 간목이든 마음대로 태양을 비춰주고 키울 수가 있으니까. 한다면 화에 관한 사업. 인터넷 같은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딱한 가지 꼬집은다면 화에 관한 사업. 화니까 전자제품도 되겠죠. 그리고 예. IT,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모든. 해자축으로 가서 이제 어둠이죠? 해자축 어둠이고 겨울이고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방기구도 괜찮은 거예요. 난방기구. 또 병화를 쓸때 난방기구도 괜찮은데, 앞으로 병자 대운이 오잖아요. 예. 사대운 온다면. 이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나는 시끄러운 그 사업은 안 돼. 소음이 네. 심한 거. 조금 소음이 심한 심한 거는. 거. 왜 그러면은 자는 한밤중이길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데 소음이 심한 사업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그래서 이 자는 또이 경금이 자의 뭐예요? 사지죠. 경금이 철강이에요. 그래서 철강류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이 철강류 사업이 시끄럽죠. 네. 두들겨 패고 그저 녹이고 조리보고 거기다가 경금이 자의 사지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자대운은 누구든지 철강류 사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철강류가 뭐 있어? 차량 뭐 이거 다 철강류잖아. 좀 조용한 사업, 조용한 사업. 난로 장사는 조용하잖아. 조명기구라든지 난방기구 같은 것은 시끄럽진 않잖아요. 네.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봐요. 또 화를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 지금 그 자미가 진토로 변해서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자수가 아니라 다른 글씨가 있었다면 이게 갑목이 미토에 뿌리를 둔다고 갑목 키울 수 있나요? 자수가 없을 때? 네, 갑오나 갑아갑 아우, 요구나 뭐 다른 글자가 있을 되긴 되는데, 때. 네. 조우가 갑목에 자수가 있어서 아까 진토로 변했지만 자수가 아니고 다른 글자가 있어도 되는데, 미월에 물한 방울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래도 갑목이 시들시들 그는 둔다고 말라가는 얘기죠. 모습이라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서른 이전에 결혼했다면 신미가 와이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미의 와이프를 얻었을 때는 이 와이프 때문에 좀 되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30 이전에 결혼했을 그래서 신미가 처가 됐다면 때네. 이 와이프 때문에 조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미가 직장도 되고 와이프도 되니까 사내 결혼을 확률도 있고 처 때문에 그래서 병신합이 뭐라 하겠어요? 부부싸움은 서로 니 때문에 하면서 남탓 서로? 이30 이전에 결혼했다면 신미가 처가 되는데 병신합으로 이미 기문에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니 탓 내 탓하고 살아. 너 안 만났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너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게 산다 그러면 여자가 가만 있겠어? 여자 입장에서는 또 더 반박하겠지. 그래서 병신아범 부부싸움에서 니 탓, 니 탓 공방이 되는 거야. 니 탓 공방.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니 탓, 내 탓하고 싸우더라고. 하여튼 내 선생님, 탓은 없어.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저기 아파트 매도 이런 건 볼 수는 없죠? 아파트 매매? 예, 파는 거. 파는 거? 어쨌든 예. 매매잖아. 사든지 파든지 그 인생인데 그렇죠. 그게 참 안 맞아 내가. 여러분들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참 안 맞아. 논리적으로는 그 지지를 충돌해갖고 인성이 튀어나오는 애들 매매운이 있다 그랬거든. 네. 그리고 이제 월지충 월지가 이제 내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월지가 그래서 월지충이라든지 이런 운도 되고 그러는데 안 맞아. 특히 이제 특히 지금은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는잖아. 거래가 거의 네. 없잖아. 그러면은 내 사주에 매매운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 이 국가 정책이란 게 무서워. 이건 심리적인 게 크잖아. 크잖아.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가는데 아파트를 팔고 이제 가려고 그런 면인데. 아파트는 한 채 있어요? 예, 그렇죠. 사주로 봐서는 앞으로 두 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주는 굉장히 부자 사주야.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역점을 치거든. 주역점을 쳐가지고 오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일반적인 그 사주 풀이는 잘 안 맞아. 금년에 개면연이면 어떻게 돼? 개수가 자중에서 나왔잖아. 나왔죠. 네, 그렇죠. 띠에서. 네. 그리고 정관에서 나왔잖아. 내 띠에서 나왔는데 계속하면 뭐 병화는 계속하면 후근차를 시키니까 앞에 캄캄해 안 캄캄해? 캄캄하잖아. 이 사람 지금 금년에는 밝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병화의 계속도 의심병이 들어가요. 앞에 캄캄하니까 조심성이 생기고 금년에 굉장히 이 사람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회사에서 발령되면 가긴 가지만은 불안하지. 계속하면 후근차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잠의 걸렸죠. 그러니까 조종하고 거기서 뭔가를 끌어내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는 또 삼감작용인데 묘미 목은 강해지죠. 인묘 목은 강해져. 묘미 목이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사주 목이 돈이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목이 강해져 신금 때문인지 목이 강해져 목도 하체로도 가는데 좀 금년에 답답하긴 할 거야. 계속 뜨고 묘미 인묘 목이 강해지면서 목도 하체를 이루기 때문에 뭐 좀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가 금년 운세로 보면 돼. 네. 그리고 또 월지 합에도 이동수가 있다 그랬죠. 월지가 네. 황생궁인데 직장이든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든지 이동수는 있어.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이 이게 목이 강해진다고 묘미로 목이 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묘미가 돈이기도 하지만 지금 인성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돈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어쩔 때는 인성이 강해져서 그냥 인성으로 인성도 강해지지. 인성도 네. 강해지고 목도 강해지죠. 목 부분. 그러면 네. 돈도 좀 생긴다고 성변할 수 있고 인성이 강해진다라는 것도 그렇죠. 인성도 강해지고 않나요? 네네. 목도 강해지고 목이 돈이잖아요. 네네. 돈 벌까 안 벌까 그냥. 벌겠죠. 네. 돈은 벌지만은 요 목이 네. 강해지면서 하체를 뭐 병화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사주 답답함도 느낀다는 얘기예요. 사주에서 돈인 게 돈이 목인 사주들은 그러면 목운이 강해졌을 때는 돈도 되고 그거에 대한 목이 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번다고 보지 마시라니까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냐부터 보라고. 네, 그러니까 목을 네. 키우는 사주에서는 그렇죠. 같이 봐도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일단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여기서는 병화가 있으니까 이제 병신 합되면 항상 문제는 있어도 풀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병화가 없어도 목이 강해지면 돈 벌까 안 벌까? 병화가 없어도 목 키우는 사주면 돈 벌어요. 근데 버는데 병화가 없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항상 목을 키우는 사주는 병화 없어는 빚 좋은 개살구라 하니까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모든 과일이 익기 전에 다 낙과를 해버려요. 태양이 있어야 맛이 들고 이거. 근데 태양이 없으면 이 감목의 열매들이 다 낙과를 하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로 가요. 보기만은 멀쩡한 거야. 복식이 잘 익어가는데 결정적으로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 복식이 연결지를 못지, 익지를 못했지. 근데 여기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목을 키우는 사주 아까 선생님 질문했듯이 병화가 없는데 목이 강해졌을 때 목이 돈인데 목 키우는 사주 어떻게 되느냐. 돈은 번 것 같은데 실속은 별로 없는 거야. 실속은. 선생님. 예. 네. 저기 지금 30이 을의 대운인데 일단 겨울로 가니까 조우가 해결되니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을 대운은 길흉을 봐서 지금 기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장 발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을 그래서 을 대운이 기리면 확장 발산 이렇게 이런 이렇게 아 가지치기 근데 그건 하듯이 사업했을 때 그래서 사업 아니잖아 월급쟁이잖아. 예예 내가 그리고 사업할 때는 을대운 오면 지점을 내고 프랜차이즈 확장하고 점포를 하나 더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 현재 사업을 안 하는데 확장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런 의미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을신충이 하면서 병화가 감목을 끊니까 이 을신충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내가 구름 속에 들어간 태양이 구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을목이나 감목이 마음껏 태양을 비춰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을이나 병 자체는 이 사주는 좋다니까 이 병신합을 깨는 것은 근데 병신합을 깨서 대운에서 오바이 1, 2년이라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지금 그 오미오리는 그 갑을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저기 조우가 해결이 되면은 병화가 없어도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좋다고 그렇지. 보는데 지금 여기서 병신합이 돼 있다고 그래도 크게 그 기운을 받지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병화가 이렇게 이 정제랑 상태에서는 괜찮았지. 예, 그래서 미월이기 때문에. 여름생이기 근데 지금 이미 예. 겨울로 들어갔잖아, 개태운이. 대운이 겨울로 들어갔잖아. 좋은 해결이 됐다면 이 상태에서는 병신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돼 있으면 목을 키울 수 있어. 여름이기 때문에. 미월이 여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 겨울로 들어왔잖아. 나는 미월에 태어났지만 대운은 겨울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태양이 풀어오잖아요. 물론 또 신유술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린 시절에 지나가서 이거 논할 거는 못 되는데 이때는 태양이 강력히 필요하는데 병신합 때문에 병신합이라고 해서 완전히 병화를 못 쓰는 건 아니라겠죠. 아 구름 속에 들어간 태양이 있어도 태양은 사라진 건 아니라니까. 근데 태양의 기운은 어떻게 됐어? 완전 힘을 잃었지. 이렇다면 태양의 기운이 10이라면 병신합 때문에 태양 기운이 한 3으로 줄어버렸다고 봐야 되잖아. 아니 여름 태양이 있어. 근데 구름 속에 들어갔다가 농작물이 죽냐고. 태양 빛은 약하지. 약하지만 그래도 피울 수 있는데 아주 금방 수치상으로 한3 정도에 불과할 거란. 그 어떻게 컴퓨터로 계량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추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자 축에 병화 있는 게 낫겠어, 없는 게 낫겠어. 있는 게 병신 합이 낫죠. 되더라도 있는 거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을의대운에,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해대운에는 경제관념이 희박하다 했는데, 여자 사주에도 포함이 되나요? 여자, 남자 그렇죠. 상관없고.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목 키우는 사주에만 해결이 되나요? 모든 사주에 다 해대운이 그렇나요? 아, 얘도 대운론을 얘기한 거니까 모든 사주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질문. 일간하고 상관없이
네네네. 네, 그다음에 대운이랑 또 하나 그 질문이 글자가 있는데. 그렇단 얘기예요. 네네. 을의대운에 그러면 을이 떴기 때문에 이게 그 위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든 분들하고 이별이 있다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해당이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올지합에만 합에 이동수가 있다 했는데 저는 일지합에도 이동수라고 알고 있는데 합이나 충에 그것도 예. 맞나요? 일지는 삼합을 네. 이룰 때. 아, 삼합을 이룰 때. 육합은 월지만 해당이 돼요. 네. 일지의 육합은 결혼운이에요. 네. 결혼한 사람은 일지의 육합으로 결혼한 사람은 육합운에 다시 이혼을 하기도 해요. 네. 육합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합운에 다시 이혼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이 월지합은 환경궁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보고 일지는 일지란 것은 배우자 궁이거든. 네네. 그렇잖아요. 배우자의 문제죠. 배우자 문제. 네. 아, 아까 또 우리 선생님 갑진? 네, 갑진년의 운세? 내년에 갑진년 왔을 때 이 사주 오셨어. 간목 어제 인중에서 왔죠. 이는 내 마음 자리예요. 내 마음 자리도 되고 배우자 자리도 되죠. 거기서 또 편인도 되는 거. 거기서 감목이 나왔는데 같은 글자가 이 감목이 동울해 움직여. 뭐가 동했어? 편인이 동울했잖아요. 편인이 동울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 편인 공부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공부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 자격증도 되고 그걸 한번 보고 싶어 진을 달고 왔잖아. 자진이라든지 진미라든지 인진, 진미 다 괜찮아죠. 진 목을 키운 사주니까. 내년 운세는 뭐? 내년 운세는 새로운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것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고 자격증 공부도 되고 자격증 공부도 되고 진을 달고 왔는데 옥토를 달고 왔기 때문에 목을 키우는 조건은 더 좋아졌죠. 좋아졌으니까 돈 버는 환경이 더 좋다고 봐야지. 네. 선생님 여기에서 그 월주의 신미는 첫 번째 직장 중소기업이고 지금 대기업은 시주에는 을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신미 근이 없죠. 신금이. 예. 그렇지. 두 번째는 그래서, 을미. 예. 거기서는 이분이 지금 결제권이 좀 있을까? 사장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차장이라는 것은 결제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결제권이야. 그러니까 을미가 네. 을미 100호 결제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럼 100호 결제권이니까 끝발 좀 있지 않을까? 그냥 저 직급이 차장이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거기서 이제 계속 직장생활 하면 을미 결제권, 백호 결제권이니까 난 좀 크리라고 봐. 근데 이 사람 항상 이제 꿈은 사업과 꿈을 가지고 있지. 예, 그렇죠. 선생님 정축대운은 정이 겁재잖아요. 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52세 대운에. 정축대운이 오면 겁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아? 나무 키우는 사주에 최자축의 정화는 난로거든. 난로로 갑목을 키우는, 갑을목을 키우는 거예요. 난로. 정화는 겹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내가 정화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나는 태양인데 정화는 난로니까 난로를 키우고 싶은 게 병화가 정화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주들 병 앞에 정화가 있으면 정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건 간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정화가 있으면 좀 간사스럽습니다. 태양이 왜? 태양이죠. 난로죠. 태양이 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병화는 태양인데 병화는 난로도 되죠. 모닥불도 되고 증기불도 되고 호롱불도 되는데 아니 태양이 호롱불을 이용한다면 그 채통에 맞아 안 맞아? 모닥불을 이용해서 내가 산다고 하면 채통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정화 있으면 사람 좀 간사한 면이고 사람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 겨울이야 겨울.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네, 여섯 번째 대우는 월주를 천국지축 환경 변화를 겪는 거야. 월급쟁이들은 퇴직 대우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섯 번째 대우는 사업의 변화야. 사업의 변화를 봐야 돼. 아이고 급전년 급자년 왔다고 그러면 안 맞아. 그리고 어떤 회사 다니시나요? 그런데 네? 그런데 여름에 태어났을 만일에 여가 정화가 있어 신금 여름에 이건 정화는 완전 급제로 가는 거야. 여름에 여기 신내고 정미 같으면 이 정화는 완벽한 급제예요. 모든 것을 뺏어가요. 왜 그래? 여름은 태양을 견뎌 정화가 뜨거운 열이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목도 태워버리고 금도 녹여버리고 그래서 이때는 여름에 병화 앞에 정화는 완벽한 급제로 가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회사 다니는 내가 병화할 때 다 얘기했을 텐데 얘기했죠? 네. 기억이 안 나면 공부 더 하시고 아 이거 겨울에 회사가 어디예요? 병화, 겨울에 병화 앞에 정화도 내가 다 얘기했어. 네, 선생님들 애지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더 하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선생님 병화에 있는 분은 한 명 아는 분이 있는데요. 100km 나가요. 어? 병화 일주에 월주에 미토 있는 분이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체중이 100km가 나간다고요. 아, 미월의 병화가? 네, 100km. 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른 알아듣지. 아, 미월의 병화 100km. 조우 안 돼 있어요? 네? 조우가 안 돼 있냐고. 조우가 경진이에요. 경진 개미인데 병신인데 24살짜리 아이인데 체중이 100kg가 나가요. 그래, 병화가 병화 미월생들이 비만이 많다니까. 예, 한 7, 80kg 나가는 것 같아요. 70kg? 70kg는 자 비만은 아니야. 70kg 후반? 100kg 가야지. 그럴 정도는 아닌데 70kg 한 후반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약간 근데 너무 잘 음식을 너무 식탐이 많다고 그래요. 잘 먹으니까 결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목 키우는 사주다. 돈은 많다. 미토가 있어서 2채 이상은 될 것이다. 음식 맛도 잘 보고 조작 솜씨도 있고 식탐도 있고 다재다능하다. 자, 현재 인미 기문의 전부 갑물이 기문 발동신이라 인생의 기문 발동신이라서 계약은 남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실적은 많이 올린다는 보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갔겠지. 실력이 없으면 갔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맞고.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다 해결이 됐죠? 네. 10분간 휴식.